포트폴리오는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저는 진짜 정말 게임밖에 안 했거든요. 사실 저는 취업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안녕하세요. 버라비스에서 신작 게임 엔진 프로그래머를 맡고 있는 김장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버라비스에서 게임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 디자이너 김동욱입니다. 저는 학부 때 스페인어 전공을 했고요. 현장에서 문화재 발굴을 하는 그 고고학 연구원이었거든요. 고고학 연구소에서 7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요. 대학원은 그 고고학 전공으로 그 수료까지 한 상태입니다. 정말 게임을 정말 좋아하고 게임에 대한 열정이 항상 충만한 약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.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삼국지나 그 대항해시대는 되게 고전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게임들을 되게 좋아했어요. 그런데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486 컴퓨터가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저녁밥까지 얻어먹고 그 해질 때까지 게임하고 매일 돌아왔던 기억이 있거든요. 게임 하느라 잠 안 자가지고 키도 안 컸었고 밥 먹을 때도 이제 뭐 게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데이트할 때도 이제 막 이렇게 막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게임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혼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. 이제 어렸을 때 프로그래밍을 약간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쳐 주셨어요. 그때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언어로 이제 조금씩 이제 겉핥기식으로 해봤는데 당연히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게 되면 제 입장에서 가장 만들고 싶은 건 게임이었거든요. 그냥 토이 프로젝트 정도에 머물다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방학 때가 됐는데 기왕의 취미로 한 거 더 재밌는 더 열심히 제대로 된 취미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시작했고 1년 동안 이제 혼자 준비해서 이제 프로그래머로 전향하게 됐습니다. 발굴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땅을 파고 발굴하고 유물 뭐 실측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연차가 쌓이다 보면 현장 업무보다는 좀 관리직으로 가는 거에 대한 좀 거부감이 좀 들었던 찰나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검은 사막 온라인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.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데 한번 도전해 볼까? 라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. 사실 저는 취업 준비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저는 전공자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도 이제 이쪽 진로로 온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. 물어볼 사람도 없고 계속 혼자서 이 정도 공부하면 되나?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. 아무리 공부해도 전공자는 이 정도는 다 알겠지? 라는 생각들. 어느 날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친구가 야 그래도 한번 내봐야 되지 않겠냐 하고 마침 그날 마감인 공고가 있어서 넣어봐야겠다 해서 일단 부랴부랴 써서 넣어봤는데 거기를 이제 합격을 해서 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이 정도 공부한 걸로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에 자신감을 갖고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. 대학원 다니면서 방학 때 이제 틈틈이 가장 기초적인 공부부터 시작을 했어요. 전문가를 위한 C++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로 이제 방학 때 계속 공부를 하고 이제 당연히 게임을 만들려면 그래픽스 API나 이런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냥 실제 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제 학과마다 커리큘럼 소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1, 2학년들은 이런 책 배우는구나 그럼 3, 4학년까지는 못해도 1, 2학년 정도 책은 한번 봐봐야겠다. 제가 특히 부족했던 거는 아무래도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수학 관련된 부분 물리도 기초를 공부했어야 됐는데 학부에서 이제 배우는 그 수학 전공 책들 이런 걸로 이제 조금 가장 기초적인 그러니까 미적분이라던가 선형대수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고요. 네.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. 장원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진짜 정말 게임밖에 안 했거든요. 캐주얼 게임도 하고 뭐 아케이드 뭐 퍼즐 게임도 뭐 잠깐씩 하고 그중에서 MMORPG를 가장 길게 하고 가장 오래 하긴 했어요. 네. 뭔가 게임 개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먹고부터는 게임 내에 있는 콘텐츠들을 즐기면서도 개발자의 의도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개선하면 괜찮지 않을까? 항상 뭔가 문제점과 뭔가 분석에는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뭐 개선했으면 좋겠다. 항상 이런 것들이 따라와야지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죠. 네. 지원서 작성은 사실 포트폴리오는 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보통 조그맣더라도 정말 작더라도 완성된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진짜 간단한 이제 슈팅 게임 이제 우주에 나가서 이제 우주선이 뿅뿅 쏘는 그런 슈팅 게임에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뭐 이런 걸 해봤다 뭐 이런 내용들을 쓰고
실제 저희 엔진 프로그램으로 입사하신 분들 중에는 개인 엔진들을 이제 만들어 보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인 엔진을 이제 만들던 게 있어서 그것도 넣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. 뭐 다른 업종에서 그리고 다른 조직 문화에서 뭐 경험하셨던 것들이 충분히 우리 회사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. 문제에 부딪혔을 때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, 동료와 이렇게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내 의견을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네, 설득하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회사에서도 네,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네, 뭐 도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생각보다 여러분은 잘할 수 있습니다. 아, 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겨 있을 때마다 주변에서 아, 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라는 말 한마디가 되게 도움이 됐어서 자기가 준비했던 것들 맡겨본다는 생각으로 한번 지원 써보시고 그래서 안 되면 부족한 부분을 또 알 수 있을 거고 되면 또 같이 일하게 될 수 있을 거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할 수 있을 거라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. 펄어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